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적은 초기 사업자분들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병원 운영을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. 속도를 더 내고 싶은데 발로 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애터미 사업자라고 소개를 했을 때 아직도 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사업을 하기에 더욱 수월하지 않을까요?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와서 구경하고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. PPO? 퍼스널 플랫폼 오너. 제가 주인이 되는 건가요? 제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서 애터미를 알리고 싶습니다. 제 2의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애터미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. PPO가 되면 이러한 제 마케팅 방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. 개인 플랫폼에 살림 콘텐츠와 그에 관련된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면 주부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자들의 명칭 변화는 업계 전체의 부정적 인식까지 정화시켜줄 것 같아 기대돼요. 사실 사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PPO는 다른 사업과 좀 구별되는 느낌? 이름이 주는 힘이 큰 것 같아요. 새 시대 리더로 향하는 하이패스. 나를 좀 더 전문적으로 뛸 수 있게 하는 유니폼. 나만의 경쟁력을 높여줄 유통의 허브.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송은경 PPO입니다.